안녕하세요. 맛있고 맛있는 사찰 요리의 지견 지일입니다. 저희 맡기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름에 시원한 물김치로 이렇게 저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예고해 주신 대로 보약, 오이, 물김치 네.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김치는 하얘요. 하얘요? 네, 그리고 오이를 하얘요. 먹는 게 아니고 물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 아,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색감도 좀 있지만 네. 이런 맛도 있구나 할 거고 제가 이렇게 보통 강의할 때 한 번씩 이거 여름에 꼭 하거든요. 네. 그러면 참 그 뭐랄까 진짜 보양 먹은 느낌이라고 하면서 또 시원하고 괜찮다고 합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지견 씨님은 뭐 실망시켜 주신 적이 없으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담아서 네. 그 다음 날 먹어야 돼. 아, 다음날 그게 네. 아쉽네요. 그쵸, 당장 못 먹어볼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먹어야 되는데. 엄청난 네. 다행. 시작해볼까요, 스님? 네, 우선 네. 오이를 네. 이렇게 10십자로 자를 거예요. 대충 이렇게 네. 그 길이체로 이렇게. 길이체로 이렇게 해주세요. 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절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 끝까지 안 가도 되는 게 나중에 절인 다음에 손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안 해도 돼. 대충만 사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10십자로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급하다 이러면 네. 소금물에다 하면 오늘 빨리 더 잘 절어요. 그래서 네. 절여둘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4등분 하랬는데 8등분이 된 6등분? 8등분? 네, 자, 이렇게 두고 네. 다음은 네. 배를 깎고 배를 깎고 네, 배하고 지금 네. 이렇게 호두를 담가놨어요. 네. 말른 걸 그냥 하면 네. 이렇게 잘 안 갈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것도 여기 반 자르고 여기 네. 보면 그 딱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빼고 여기에 이거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겠죠? 아. 스님들이 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견과류를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알아듣기 쉽게 스님들은 참선이지만 네. 일반인들은 명상을 한다고 표현을 해드리면 네.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 영향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견과류 또는 이렇게 뇌와 비슷한 호두 이런 것들을 많이 네. 먹는 거예요. 이것도 자를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네. 갈아 올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네. 갈아 올 다녀오세요. 저 다녀오실 동안 좀 뭐 시키고 가시죠, 일을. 네. 고추. 네. 반 갈라서 네. 가지고 이거는 채를 곱게 썰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이 사이에 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요? 걔도 같이요? 네. 네. 아, 씨를 빼나요? 일단 제가 네. 못 맡기는 것 중에 하나인 무를 채를 네. 곱게 네. 썰어야 돼요. 곱게. 그 곱게. 되게 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무를 주면 네. 사람들이 이거 양을 잘 못 맞춰요. 왜냐? 얇게 쓰면 충분히 양이 나오거든? 아, 그러는 동안 또 채를 완전히 또 전문가로 썰어 놓으셨습니다. 아, 이렇게 호가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미끄러지고 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리고 이렇게 썰으세요. 이렇게.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런 거는 지견 스님한테밖에 못 배워요. 제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그쵸? 뭘 또 감시까지 하고 그러세요? 하던 일 하세요. 하던 일 하셔야지. 해볼 테니까 열심히. 이 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게. 이봐, 칼이 안 되는데.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누가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만 갈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 채순물 무, 다시마, 건, 표고버섯을 넣고 폭폭 끓인 게 채수예요. 원래 이 채순물에다가 밀가루 풀을 써요.
끓인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세 놓는 게 이 밀가루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물김치에는 채소물을 끓인 걸 밀가루를 풀어서 끓인 밀가루 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녀오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호두랑 배랑 넣었어요. 지금 좀 뻑뻑하네요, 그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뻑뻑한데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채소물을 넣어서 네.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만 하는 거지. 네. 지금 여기서 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맞출 거예요, 다. 안 중요하대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다음에 무채 썬 것을 네. 소금에 또 절입니다. 아, 절여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소금을 넣고 절여주시고. 네. 무는 소금에 네. 절여놓습니다. 절여놓습니다. 또 사찰 음식 하면 또 깔끔. 네. 멋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피가지를 섞을 건데 섞어요. 저희가 지금 무채보다 네. 네. 고추가 많죠? 네. 줄이세요. 그때 그때 싸웠다. 열심히 썰었는데 그럼 왜 썰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아니, 고추가 이렇게 클지 몰랐지. 수행시키는 것 같아 지금 스님. 어차피 우리 진짜. 일생이 수행인데 뭐. 아. 자 이렇게 네. 섞어두는 거예요. 그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무에서 국물이 별로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나왔는데요. 괜찮아요. 이 국물을 네. 다 같이 네. 쓸 거기 때문에 그래야 무 국물이 시원하잖아요. 네. 오이가 네 개면 얘도 네 개를 딱 일단 나눠놔. 그래 놓으면 남거나 모자르지가 네. 않죠. 야, 기발한 생각인데. 아. 이걸 정말, 갖고 기발해? 정말 기발한 생각이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거 누타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좀 누타가 없어지면 이거 다시 섞어야 되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스님의 수준을 맞춘 거야. 아, 맞아. 자, 이렇게 해서 고마워요. 이제 이거는 스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사이에다가 네. 우선 이렇게 네. 넣고 무부터 넣어요? 그다음에 아니, 같이 섞인 거예요. 이렇게 양쪽을 또 얼려서 넣는 네. 거예요. 무만 잡혀서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살 이렇게 놓고 왜 얇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면 너무 무가 크다 이러면 이만해지거든요. 뚱뚱해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은 다음에 네. 이제 완성 그릇에 바로 놓을 거예요. 만약에 오이가 짠지 싱거운지 네. 그 칼로 여기를 딱 잘라서 한번 먹어보면 돼요. 만약에 싱겁다 이러면 소금을 이따 간을 더 할 것이고 짜다 이러면 물이니까 간을 네. 조금만 해도 돼요. 이것도 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짜지거나 간이 안 맞을 경우에 지난 시간처럼 똑같이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간장 간을 하는 게 좋고 하는데 이제 네.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처음에 맞춰서 끝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오이 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국물을 따로 간을 해서 부을 거기 때문에 네. 간을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보고 하면 되니까. 우리는 지금 뭐 이걸 찍느냐고 간을 안 보지만 집에서는 사실 올릴 거 아니기 때문에 간 봐도 되죠. 어때요? 짜요? 싱거워요? 맛있어요. 이거 채소물 네. 그래서 한 번 더 그다음에 풀 원래 이 채소물에 풀을 써서 하나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보통은 그 물김치를 하면 맹물로만 이렇게 하든가 밀가루 풀만 쓰는데 이거는 꼭 채소물을 내서 이렇게 좀 그 보세요. 지금 이것만 먹어도 보약될 것 같잖아요. 먹어볼게요. 먹는 중국이야. 어, 맛있어. 매실액을 왜 넣느냐면 오이가 아삭아삭하게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그래서 하나나 하나 반 정도 단게 싫으면 네. 이거는 오이를 먹는 게 아니고 국물 이걸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 국물을 다 먹어야 되는 거. 너무 맛있어요. 지금 요것만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얘는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주는 거. 와. 오 같은 스님인데 너무 수준 차이 나요 우리 지금. 그 대신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 또 수준 차이가 나겠죠? 알아주니 고마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국물이 요정 지금 되게 자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국물이 좀 무거워요. 근데 얘가 삭으면서요 다시 또 물이 돼. 지금은 이렇게 무거워 보이지만 네. 물이 돼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물김치가 되는 거고 하얗게 나옵니다. 진짜 국물이 진짜 먹어야 돼.
간단해. 너무 맛있어. 오늘 지겨진이 너무 좋아. 내가 좋은 거야? 음식을 음식이 좋은 거야? 괜찮더라고. 와. 그래서 하고 근데 정말 이거는 지견 스님의 개발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집에서 물론 다른 것도 요리 많이 하시는 분들도 해보시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요리 정말 못하는 사람은 하나씩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꿀팁이에요. 진짜 스님이 해주시는 거는. 그리고 맛도 너무너무 좋아요. 밥을 두 그릇씩이나 먹을 것 같아요. 이것만. 저는 이제 밥 먹어서 보양식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전에 상추김치는 점심에서 저녁에 먹었다면 네. 얘는 점심에 있기 때문에 다음날 점심에 삭도록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인내심이 필요해. 참아야 하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네. 오이 물김치를 담아봤습니다. 아, 너무너무 영양 듬뿍일 것 같고요. 가족들의 여름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리 같습니다. 여러분 꼭 해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저희에게 이렇게 좀 후기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나TV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독해봐요, 빨리. 빨리 해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 뭐 할 건지 안 물어봤다. 나중에 해요. 네.